청능사와 함께하는 히어링 오케이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청으로 인해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를 착용하는 분들부터 청각학을 전공한 분들까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소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심리학과 신경과학을 전공한 미국의 과학자 세스 호로비츠가 지은 소리의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원제는 The Universal Sense, 부제는 청각을 어떻게 마음을 만드는가로 전형적인 과학 서적이 아니라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책은 소리와 청각과 관련된 과학적 사실 및 현상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신경과학자로서 저자 자신이 경험한 청감각에 대한 내용도 유머러스하게 제공합니다. 귀의 탄생, 에펠탑의 음량 공간, 올챙이는 귀머거리, 인간의 청각 상실과 박쥐, 감정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자극, 음악이 뇌에 미치는 영향, 텔레비전의 웃음 트랙, 과잉 행동을 잠재우는 소리, 두려움을 일으키는 음량 무기, 지구 전체의 소리 지도, 뇌는 노래한다 등 각 챕터에 있는 소재만 봐도 어렵지 않으면서도 흥미를 유발할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듣는 장소를 바꾸기만 해도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소리에 대한 기본 이론부터 사람이 귀로는 보통 들을 수 없는 초저주파 소리를 포함한 에펠탑의 노래 소리와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센트럴파크의 소리 풍경까지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리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지은의 신선한 과학적 통찰이 담겨 있는데요. 또한 100만분의 1초의 소리 변화를 감지하는 박쥐 이야기, 시끄러운 구의 울음소리를 내면서도 음정을 인식하는 황소개구리 이야기, 생명의 첫 아홉 달을 어머니 자궁의 얕은 연못에서 지내는 태아가 듣는 소리 이야기 등에서 소리와 듣기 능력이 생명체에 얼마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우리에게 주는 긴장과 각성의 효과, 우리 귀에 딱 달라붙어서 감정, 기억 및 관심을 조작하는 광고에 대한 이야기, 전쟁에서 상대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음량 무기에 대한 내용 등 소리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다루고 있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곁에 있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소리의 과학, 전공 서적처럼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엿볼 수 있어 개인적으로 난청으로 인해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를 착용하는 분들과 청각학을 전공한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